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I'm on the next level.' 어디서도 못 봤던 톡톡 튀는 안무로 K-POP을 완성시키는 댄스 그룹 슈퍼2의 우승팀 베베 바다 테터 러셔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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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처음에 저는 아이돌들이 온 줄 알고 아니 우리 라디오에 무슨 아이돌이 왔나라고 했는데 이 세 분이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이쁘게 꾸미고 왔어요. 짜증나게. 아니 나이가 또 다들 너무 어리더라고요. 아니 보는 라디오 활짝 지금 열려있으니까요. 우리 듣고 계시는 짝짝이분들 이분들이 누구지 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겠지만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바로 보라로 확인해 주시면요 아주 눈도 호강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 성아님께서 세 분 베베에서 맡고 계신 포지션 너무 궁금합니다. 비주얼, 텐션, 개인기, 인터뷰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카메라 보고 각자 이름과 인사를 나이 순대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바다씨 연장자 이바다씨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 베베 리더 바다입니다. 우! 예. 저는 일단 팀 베베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또 이제 리더십을 맡고 있지 않나 포지션이 또 애들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베 러셔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팀 내 포지션을 조금 애교와 뭔가 보여주세요.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로 보여주세요. 요새 MZ들의 애교가 뭔지 25세 그 애교가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려주세요. 꽁꽁 아웃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걸어다닙니다. 요새 또 달라요. 원래는 꽁꽁 얼어붙어 한 다음에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갈까 말까요?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밀당을 해버리네. 네. 갈까 말까 하다가 간다. 너무 귀엽다. 자 그리고 막내 안녕하세요. 저는 베베에서 셋째를 맡고 있는 테터입니다. 반갑습니다. 테터의 뜻이 뭐예요? 테터가 약간 찢어버린다는 그런 좀 이렇게 뜻이 있는 영어 단어예요. 영어 단어인데 이제 어떤 것을 찢어버리다 약간 이런 강렬한 언어여가지고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합니다. 생각보다 어마무시합니다. 아니 2979님께서 태터님은 배우 서우씨 닮았어요 라고 근데 아까 들어오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죠? 제가 사실 서준맘을 닮았다는 얘기를 정말 성대모사도 잘합니다.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어머! 너무 귀엽다. 제가 근데 진짜 그 저희 그 슈퍼2의 그 매니악 영상에 정말 많이 달려있어요. 그 댓글이 서준맘을 닮았다는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댓글을 보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래서 제가 많이 따라하고 다녔어요 사실. 맞아. 네 제가 엄청 진짜 이러면서 많이 따라하고 다녔어요. 사실 쌍욕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따라해 주시고 근데 제가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좋아해요. 아니, 끝나고 저희 끌어안으면서 사진 한번 찍어요. 진짜 좋아요. 저도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작년에는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모크 챌린지로 대한민국을 잡고 뒤흔들고 테터라는 말처럼 찢어버렸잖아요. 듣고 계신 우리 짝짝이분들 중에서도 따라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에스파의 Next Level, 디그춤의 창시자이자 카이, 라이즈, NCT 등등 K-POP 스타들의 중독성 강한 안무를 제작한 댄스 크루예요. 진짜 에스파의 그 디귿자 춤만 봤지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여기 얼굴이 박혀있진 않잖아요. 이분들이 만들었다고요. 아니 혹시 이 밖에도 더 자랑하고 싶은 우리만의 커리어가 있다 하면 자랑 한번 신나게 해주세요. 일단 스틸 우먼 파이터 2 우승 크루라는 거를 꼭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와 진짜 이거는 뭐 역대급이었죠. 저 그리고 또 만든 춤 중에 아니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동작을 노래 하나를 한 분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본인들이 하나씩 조금씩 추가하잖아요. 아. 그 부분에서 나는 이 부분은 내가 했다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귿자 중에 이 손가락을 꺾는 거는 내가 이야기했다. 이런 거 디테일. 지분이 있는지. 그치? 원래는 손을 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손을 꺾자라고 했다던가 뭐 이런 지분 같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안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리더인 바다 언니께서 많이 안무를 거의 그냥 다 제작하세요, 언니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옆에서 이렇게 시안 안무를 도와드리는 멤버로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무 작업을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와. 저도 해보고 싶어요, 언니.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언제든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댄스를 만들 때 어떤 거를 생각하고 창작하고 하는지는 저희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1타 강사 주제 댄스 편입니다. 댄스와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몸치인데 폼나게 리듬 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창문 100원, 고릴라 무료. 아까 스모크 챌린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안무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우리 바다 씨가 한번 저희 노래가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은 한번 뒤로 다 나가서 춤을 한번 춰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세 분 다 우리 세 분 다 여기 메인으로 가주시고요. 제가 이제 리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무대를 크게 만들었어요. 네, 우리 베베 팀들을 위해서 크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그냥 뒹구르고 엎지르고 다 하시면 되고요. 5253님께서 스모크 챌린지 하니까 나쁜 기억이 생각나요. 제가 한참 막 따라했는데 그때 사귀던 남친이 배우 이광수 모기춤이냐고 놀렸었거든요.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큐! 와우!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브레이크 없는 바이크,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돼. 오비로 스타킬은 난 절대 바꿔 없는 타입.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한상 벗고 접자 생존 아마나 진짜. 저 진짜 나 성공한 거 아니야? 저 이거 직관했어요. 나 진짜로 온몸에 소름이 안 돋고요. 이게 너무 사람이 놀라우니까 반쪽이 소름이 돋거든요. 지금 왼쪽만? 이거 무슨 기분이지? 아니 그리고 여기에 노래를 들으면서 댄스를 춤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발바닥 그 신발 미끄러지는 소리가 진짜로 와 살벌해요. 너무 멋있다. 아니 그러면 아니 제가 이 춤을 외우지를 못했거든요. 예. 네. 좀 이따 그러면은 제가 한번 나가서 배워볼까요 이 춤을? 그럼 같이 한번 쳐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외워올 걸. 괜찮아요. 음악 주세요. 앞쪽으로 좀 가주세요. 고고하게.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브레이크 없는 바이크,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돼. 오비로 스타킬은 난 절대 바꿔 없는 타입.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한상 벗고 접자 생존 아마나 진짜. 역시 와 이 춤이 이게 실제로 쳐보니까 말도 안 되게 어렵네요. 진짜로. 와 진짜 너무 잘하신다. 우리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보기는 쉬워 보이는데 우리 정현수님께서 지금 숨이 차거든요. 보기는 쉬워 보이는데 제 몸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춤을 같이 열심히 추려고 그 위아래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입고 와서 너무 놀란 게 아, 이 정도는 입어줘야 댄스를 추구나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머리에 막 핀을 꽂고 모자를 쓰고 했는데 본드를 붙이고 오는 거예요? 붙이고 왔어요. 아니, 저 이거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모자 어떻게 고정하는데 그렇게 안 움직여요, 모자가? 아, 그게 약간 5핀으로 고정해서 실핀으로 또 고정하고. 네. 그리고 그 실핀을 두피에 박는 거예요? 거의 박다시피 합니다. 네. 왜냐면 나는 방금 막 이렇게 하는데 모자가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 저 대단하네요. 이 안에 한 실패한 10개가 10개가 아, 와, 이런 꿀팁도 많이 알긴 하겠다. 모자 고정하기 맞아요, 이런 거. 87 사장님께서 우리 샘디 표정이 100점 만점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춤출 때 표정도 같이 연기해야지만 그 춤이 100%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팀 그 스타일 자체가 좀 그런 액션을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맞아. 표정을 넣는다든지. 아~ 그래서 저희 팀의 공통된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표정을 제일 잘 씁니다. 저희가 그 항상 거울 앞에 붙어서 네. 춤 연습을 다 한 다음에는 무조건 그 거울 앞에 가서 표정 연습까지 하고 끝나요. 네, 그래요. 이러니까 우승하지. 아니, 그러면 자신은 표정 하나씩만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약간 조금 찢어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 아~ 표정을 잘하시는 분 있고, 아니면 깜찍 스타일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리더부터 한번 본인이 예~ 가장 자신 있는 댄스 출 때 표정 하나만 딱 보여주세요. 아, 저는 약간 스모크 네. 챌린지 끝날 때 그 네. 마무리 표정을 좀 잘하거든요. 오. 해보겠습니다. 네. 우와, 간다, 간다, 간다. 오. 말하면은 이 표정은 뭐냐면은 방금 갓 담배를 피우고 네, 비흡연자입니다. 비흡연자지만 마치 이 표정은 그냥 연기를 잘하는 거야. 비흡연자인데 딱 제가 봤을 때는 담배를 갓 피우고 탁 던져버린 다음에 맞아요. 네. 그 딱 멋있게 끝나는 그 후련한 뭔가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연기를 봤어요. 방금 진짜로 그 정도로 잘하셨고 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표정을 잘 지으실까요? 저는 화사님 챌린지 했었을 때 이제 칠리라는 곡의 마지막 엔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 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화사님이 눈에 띄어야지. 그렇게 하면 너무 귀여워서 시선이 가잖아.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우시다. 뭐야, 아이돌이지 뭐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표정 자신 있으세요? 아, 저는 또 이제 매니악 때 엔딩 표정을 딱 지었는데 약간 결의가 느껴지더라고요, 제 얼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약간 매니악, 매니악, 네? 후. 오? 이렇게 가야 돼요. 아, 그냥 귀여워. 뭐야, 이렇게 애교를 부려? 세상에, 뭐야, 귀엽게. 아니, 이거를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아니, 이렇게 부끄럼 많은 소녀인데 어떻게 무대 위에서는 그렇게 막 눈빛이 달라지면서 맞아요. 프로다, 프로. 저도 평소에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소녀인데 카메라만 키면 웃긴 얼굴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2892님께서도 께서 웨이브만 해도 뭔가 느낌 있어 보이는데 아, 이제 꿀팁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웨이브 쉽게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웨이브 장인 있나요? 웨이브 장인 웨이브... 아무래도 러셔 언니가 웨이브 장인이시잖아요. 그래요? 아, 머리도 지금 웨이브예요? 네, 머리도 웨이브. 그럼 저도 한 웨이브 하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각기예요. 아니, 우리 바다 씨 머리는 지금 각기 수준이고요.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부드러운 웨이브다. 그럼 웨이브 한번 알려주세요. 잘하는 방법. 웨이브 잘하는 방법. 네. 웨이브 잘하는 방법이. 네,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라할까요? 일단. 네. 제가 말해주세요. 네. 고개를 먼저. 할게요. 네. 봐요. 네. 고개를 먼저 앞으로. 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이 빠지면 안 되고 그냥 숙여야 돼요. 네, 맞아요. 정수리를 보는 줄 생각하시고 네. 그 다음에 턱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슴을 어깨 그렇죠. 그 다음에 배를 내밀어주세요. 그 다음 골반 그거 연결시켜볼까요? 자 7, 8, 5번 1, 2 역시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여기 리액션 너무 좋아서 이 팀 일원 되고 싶다. 그렇게 순서대로 네. 뼈를 차근차근 갖고. 맞아요.
와, 자 그러면 우리 스트리트 우먼 얘기부터 쭉 해봐야 되잖아요. 워낙 또 이게 인기가 많았으니까 세 분은 원래 춤추는 걸 좋아하나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그 춤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 취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업으로 이제 꾸려 나가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K-pop부터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너무 네. 좋아했었어요. 네. 막 학교 가기 전에도 한 시간씩 춤추다가 가고 맞아, 그 정도로 열정이 전 너무 엄청 넘쳐. 막 점심 시간에 그 이제 남학생분들은 축구를 하잖아요. 저희는 춤을 췄습니다. 그냥 점심시간 맞아. 빨리 밥 먹고 춤추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좋아했었어요. 너무 좋아했네. 아 그러면 제일 먼저 춘 노래와 안무 다 외운 거 기억이 나세요? 너무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저는 그 티아라 분들의 너 때문에 미쳐를 맨 처음 쳤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막 처음에 이 그때가 완전 막 롤리폴리 막 이런 거 엄청 네. 유행할 롤리폴리 그럼요. 많이 흔들어 제꼈죠 저도. 아 근데 처음 추는데 약간 이렇게 되게 뭔가 성숙한 느낌이잖아요. 너 때문에 미쳐가 막 네.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다 약간 이런 표현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뭐도 모르고 그냥 뜻도 모르고 네, 뜻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쳤던 기억이 나요 저는. 기억나요? 저는 엑소님의 으르렁을 그 어려운 춤을요? 네, 뮤비를 워낙 너무 많이 봤었어서 뭔가 그때 당시엔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서 너무 와 저거 진짜 따라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하나하나 다 따고 추고 막 그거에 또 희열을 느껴서 좀 행복해하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리더는요? 저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완벽하게 했던 거는 그 엑소님들의 으르렁이었는데 근데 그 전에는 막 마마라는 곡도 있었고 했는데 네. 저는 으르렁을 진짜 많이 좋아했었어가지고 그거를 뭔가 근데 그 의미가 좀 있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를 커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엑소 카이 오빠의 이제 디렉터로 활동하게 되면서 너무 영광이었겠다. 네, 근데 카이 오빠랑 같이 으르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같이 출 수 있는 제가 댄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너무 감회가 새로워서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엄청 연락이 많이 왔어요. 너 성덕이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네. 혹시 그 으르렁 춤이 기억이 나요? 전 납니다.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데 그러면 뒤에 따라하면 되잖아요. 가물가물해도 근데 몸이 반응하잖아요. 저희가 또 정말 예. 으르렁이라는 노래가 마침 준비가 됐어요. 마침 네. 그러면 으르렁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큐. 기대돼. Yeah. Okay. Oh.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나를 자극하지마 와 대박이다 뭐야 같이 가요 앞으로 나가요 야 무슨 일이야 이거 이 춤이 무슨 동요도 아니고 동요 추듯이 다 알고 있네 와 자 이제 메인 갑니다. 갑니다. Go. 대박이네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아니 근데 으르렁 춤을 그 셋이 왜 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루트인가요? 댄스를 하려면 으르렁 춤을 외워야 되는 게 이게 그 과정 중에 있나요? 아 근데 저도 아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맞아요. 사실 나가서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내가 알고 있지? 하면서 와 너무 지금 제가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데 자 우리 8564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8564님께서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샘디 너무 웃겨요. 김장김치푼은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참고로 김장김치도 이렇게 푸면요 김치 다 날아가요. 와, 아니 저도 왜요? 저도 알면 출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으르렁 부분 알아가지고 또 열심히 쳐봤거든요. 와, 우리 이금희님께서 안무 잘 외우는 비법을 물어보셨는데 한번 안무 잘 외우는 비법 같은 거 있나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거울을 안 보고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거울 보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거울을 안 보고 하면은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울 안 보고도 열심히 뭔가 이렇게 계속 숙지를 하는 것도 안무를 잘 약간 외울 수 있는 끝까지. 그래서 이 으르렁도 처음엔 거울을 보고 하다가 이제 계속 거울 안 보고 해야지 그 감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약간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저도 네. 앞에서 말하기 되게 부끄럽지만 댄스 동아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춤을 진짜로 앞에 보고 하는 거랑 옆에 보고 하는 거 뒤에 보고 하는 게 춤이 자꾸 위치만 다른데도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에 아예 베게 만드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연습만이 살 길이네요. 네. 아니, 7, 6, 7, 8이님께서 세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라고 물어보네요. 일단 제가 모았습니다. 이 조합을 제가 모았고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친구들이었었어가지고 댄서로서 계속 너무 잘 맞고 또 춤 스타일도 잘 맞고 그런 뭔가 춤뿐만 아니라 뭔가 그냥 성향 자체가 너무 셋이 너무 잘 맞아서 이제 먼저 이렇게 팀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렇게 만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오, 그럼 제가 모았어요. 베베는 그렇게 해서 그럼 만들어진 팀인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일단 세 명이 이렇게 만났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 저희 아무래도 그 셋이 활동하기가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네. 좀 더 뭔가 다인원으로 좀 풍요로운 그림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좀 더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을 더 뽑자 했는데 그 오디션 본 친구도 사실 저한테 엄청 오래 배운 제자들이었었어가지고 다 아는 사이였어서 그래서 그렇게 7명이 총 저까지 7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아, 저는 사실 세 분이 쳐도 무대는 꽉 채워지게 보이긴 하거든요. 워낙 진짜 워낙 감사합니다. 잘 추시니까. 근데 또 7명이서 추면 또 얼마나 멋있을게. 네, 진짜 멋있습니다. 7명이 모이면. 2767님께서 수우파에서 우승 후 많은 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바뀐 건 뭐예요? 금전? 인지도? 라고 물어보시네요. 어떻게 많이 달라진 게 뭐예요? 제일 느끼는 거? 일단 길 가다가 정말 많이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 딱 만나자마자 스모크 챌린지를 추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쵸? 네, 그래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연예인병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연예인병이 정확히 뭔지 잘 몰라가지고 뭐 괜히 사람 많은 데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부러 안 나가는 애들도 있고 연예인병 걸려서 나오니 못 나간다 이런 애들 있고 오히려 마스크 다 벗고 알아보라고 얼굴 대놓고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둘 다 있죠. 둘 다 안 나가기도 집순이기도 하면서 맞아. 아니면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싹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나 셋단 거 같은데 장난이다 장난이다. 아니 저는 왔거든요 그런 연예인병이 농담이고 아니 그래 많이 알아보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는 오히려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막 엄마랑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같이 다니면 더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어요. 아니 그리고 금전적으로 바뀐 거가 솔직히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금액을 안 보고 밥을 먹는다 이건 제 이야기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근데 진짜로 돈 펑펑 쓰겠다가 아니라 예전에는 막 3만원 2만원 쓸 때 아 잠깐만 이게 2만원 이게 3만원 2만원짜리 먹을까 이랬다면 지금은 그냥 그 정도는 그래 맞아. 내가 내 자신한테 쓰자. 맞아요. 저도 약간 그 밥 먹는 건 아끼지 말자 주의여가지고 좀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온 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건데 먹고 좀 살자 하면서 그 쓸 때는 밥 먹을 땐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오, 일도 진짜 많이 늘었겠네요. 맞아요. 일도 우리 멤버들이랑도 되게 많이 7명 전체 다 많이 늘기도 했고 네.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7분의 1인데 그럼. 저는 약간 혼자 해서 그게 좀 좋았는데 좀 아쉽긴 하다. 아니 아까 엑소 얘기하신 것처럼 성덕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아, 내가 진짜 이 가수의 안무를 내가 짠다고 막 이런 적 있어요? 전 일단 그 엑소 카이 오빠 안무를 로버 전부터 제작했거든요. 그 카이 오빠의
1집 솔로 1집부터 제작에 네. 참여했었었는데 그때 약간 그 전에 또 그 카이 오빠의 개인 레슨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와 내가 하는 게 맞을까? 내가 1대1로? 네. 이게 내가 근데 너무 떨려서 그날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약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엄청 많이 해갔거든요. 그 춤의 레슨에 대한 준비도 엄청 많이 해갔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떨어가지고 그 뭔가 그 오빠의 그 포스와 그 아우라와 그 춤추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냥 기억을 잃었어요. 와 기억을 바로 잃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근데 열심히 준비해왔으면 카이 씨도 엄청나게 감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앨범의 수록곡 들이나 메인 곡들 타이틀 곡들 이제 믿고 너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맡겨주신 케이스여가지고 아~ 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네. 이제 탑으로 갈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베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지금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지만 쭉쭉쭉쭉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부에서 만나요.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댄스크루 베베 바다 러셔 테터와 함께 일타강사 댄스편 함께하고 있고요. 댄스에 대한 고민 지금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짝짝이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기다리는 동안 우리 허민지님께서 요즘 댄스 챌린지가 엄청 많잖아요. 혹시 베베만의 스타일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챌린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막내부터 한 번씩 차례대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네, 각자 스타일이 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노래는 우리가 다 같이 음악이 있대요.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고 계시는 보라로 함께 오 계시는 우리 짝짝이분들을 위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Go.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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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가 아니라 고양이가 날아가는데. 예. 천장 위를 뛰어다닙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붕 위를 옆집으로 건너갑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다리를 너무 찢어주셔가지고. 자 그다음 우리 둘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는데. 자 음악 부담되는데 주세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예쁘다. 지금 이거 창작해서 한 거예요? 네. 생각하는 대로. 아 이거 있는 춤이잖아요. 솔직히 아니, 아이돌 춤 중에. 아니 방금 테터의 춤을 보고 좀 영감 와서 아 나도 내 식대로 풀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또. 아 근데 이렇게 잘해버리면 이제 부담되는 우리 리더가 나왔는데 사실 이쯤에서 리더가 제일 잘해주고 제일 완벽히 소화해내야지만 아 이래서 리더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몰래 연습 중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진짜로 나쁜 게 연습하는 거를 지금 영상에 담고 있어요. 보통은 숨겨주길 마련인데 자 그러면은 무대도 가장 넓어요. 확실히 리더여서 그런가. 자, 벌써부터 몸이 꺾이고 돌아가고 난리 났습니다. 베베 리더 보여주세요. 바다의 챌린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렛츠 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나네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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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니야다. 은니야. 너무 멋있다. 춤을 왜 이렇게 부드럽게 사람이 숨 쉬듯이 춰요?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잘 추시고 이거는 저희가 이 소중한 영상 저희 짧은 영상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8265님께서 아까 바다씨처럼 러셔씨랑 테터씨도 이 가수랑 작업하게 돼서 기뻤다 그런 거 있나요? 저희 둘이 자주 작업했던 아티스트분이 계세요. 누구요? 하이라이트 분들인데 이제 예전에 비스트였던 네 알죠 너무 하이라이트 알죠 이랑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사실 콘서트 안무도 그렇고 이제 오빠들 앨범 안무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기분이 좀 색다르고 또 그 시절 맞아. 그 오빠분들 있잖아요. 따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참 아, 너무 따라했죠. 네, 어릴 진짜. 때 쇼 픽션이랑 픽션이랑 진짜 좀 그렇게 보고 자랐던 오빠분들 안무를 또 저희가 하게 되면서 기분이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영광스럽다. 좋았습니다. 네, 진짜 너무 영광스러웠어. 나는 그분들을 오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부럽다. 약간 이게 같이 작업하고 친해지고 하면은 부를 수 있는 호칭이잖아요. 부럽다. 1974님께서 저는 진짜 몸치 박치인데 저 같은 사람이 있어 보이게 출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요?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도 진짜 궁금하고요. 이거 많이 온 질문인데 클럽 가서 막 이렇게 막 추는 게 아니라 그냥 살랑살랑 흔들어도 춤 잘 추는 사람은 그 태가 나잖아요. 그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 한번 알려주세요. 있어 보이는 춤과 댄스 뭐가 있을까요? 있어 보이는 춤과 댄스 노래 노래는 저희가 사실 미리 그 적어 왔어요. 서치를 해 왔습니다. 네. 그 이러니까 1등하지. 그 16 샷이라는 스테프 런던의 16 샷은 두 샷 네네네네 약간 그 비트가 엄청 강한 노래인데 네. 그 노래 그냥 좀만 이렇게 쿵쿵 이런 것만 해도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멋있어 보이는지 쳐 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너무 좋아. 노래가 있으면은 거기에 스테플론던의 16 샷입니다. 네, 지금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급하게 노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몸을 어떻게 튀겨야 된다고요? 약간 그 비트에 맞춰서 쿵 둘 셋 오 쿵 하면서 네. 아무데나 네. 쳐주면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 설렌다. 이거 너무 기대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노래 준비될 때 동안 저희가 스텔론돈 맞아요? 스테플론던입니다. 아. 네 맞대요 맞대요 네. 네. 좋아요. 저희 음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많이 온 질문이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튕기는 거랑 또 우리 두 분의 꿀팁은 있어요? 하고 노래 마지막에 이라는 음이 나옵니다. 음이 네, 나오는데 보이스가 그때 나오는데. 이제 총을 아무래도 가사가 16 샷이니까 네. 총을 이렇게 아 노래에 맞게 약간 맞아요. 이렇게 동작을 주는 거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스모크가 라이터를 키듯이 뭔가 그 가사에 맞춰서 좀 춤을 추면은 있어 보여요 좀. 아 네. 고양이 할 때 그 귀 이렇게 하듯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만의 또 춤 잘 추는 그게 있나요? 살짝 본인한테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약간 확실히 음악의 수레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취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가 준비됐다고 하니까 한번 튕기고 제 자신에게 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한 명씩 말을 해주세요 저한테. 네. 자 음악 주세요. 일단 바다 씨의 꿀팁부터. 자. No girl can tell me about my mother. 16 shot we go longer than a ladder. 다 오케이. 좋아요. 너무 취한 것 같은데요? 오케이. 맞아요. 중심을 잡아줘야 돼. 비트 나옵니다. 자 어떻게 튕겨지 한번 보여줘요. 노래하고. 야 그럼 이 바라라나 킹스톤이 This my 바라라나 킹스톤이 들었나요? 이게 튕기는 게 끝이 아니라 튕기고 약간 여운을 줘서 몸을 가져오는 게 그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춤을 잘 추는 사람들만 할 수 있겠다. 근데 춤을 못 추시는 뭔가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네. 이 지도만 해드리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몸을 한번 탁 튕겼잖아요. 제가 콧물이 하나 툭 나오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자 우리 이희진님께서 세 분 춤으로 이성에게 대시해 본 적 있나요? 오~ 있으세요? 춤으로 네 이성에게 대시해 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수우파2 나가서 그 메인 그 마인드가 뭐였냐면 그 관객들을 누가 한 명 찍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버튼을 약간 진짜 그냥 홀린 듯이 누르게 만들어 버리자가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수우파 그 1라운드의 K-pop 데스미션인데 그때 안무에 그냥 이걸 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찍어서 일로 와 이런 느낌으로 네. 그 다음에 몸을 두 번 또 튕겨주네요. 네. 그래서 가야 약간, 돼요 그때.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눈을 피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왜냐면 잡아먹힐 것 같아가지고. 그럼 더 쳐다보면 돼요. 독하다. 세다.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성을 꼬시기 위한 춤 꿀팁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쓰다 넘긴다든지 어깨를 두 번 털어주던 이런 느낌. 아. 있나요? 와, 이성 이야기하니까 바로 조용해지네요. 정말 춤을 아쉽게도. 너무 사랑하는 팀이에요. 춤밖에 모르고. 맞죠? 맞습니다. 저희 춤밖에 몰라가지고. 춤밖에 몰라요. 네. 우리 하재훈님께서 다들 정말 날씬하신데 따로 식단 관리도 하시나요? 식단 관리는 사실 저는 안 하고. 저희 멤버들 중에 하는 멤버들도 많은데 보통은 거의 다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왜냐면 운동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거의 12시간 넘게 춤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걸로 운동이 돼가지고 근데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요. 저는 합니다. 아, 식단해요? 원래 네. 그래 날씬한 몸이 아니었어요? 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긴 한데 약간 시즌 비시즌으로 나누긴 하는데 뭔가 다음 주에 촬영이 있다. 뭔가 광고 촬영이 있다 하면은 그때 그 전주에는 조금 뭔가 샐러드적인 것이나 좀 프레쉬한 것들을 좀 많이 먹는 편이고 뭔가 음료수도 뭔가 단 거 말고 그냥 깔끔한 뭔가 아메리카노나 약간 칼로리가 좀 적은 것들로 위주로 먹는 편이긴 해요. 그래요? 네. 아, 근데 대부분 좀 타고났나 봐요 몸이.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춤을 추기 전에 밥을 먹기에는 조금 더부룩하고 춤을 추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입맛이 없어요. 맞아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루에 한 끼를 맞아요. 먹다 보니 이제 그게 좀 습관이 되면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겠네. 네. 보통 이렇게 사람이 되게 흥분을 하거나 이러면은 식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춤을 한참 추고 막 땀 흘리고 흥분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식욕이 없나 보네요. 맞아요. 어머, 저희는 개그 한번 싹 하고 나면 식욕이 싹 돌거든요. 식욕만 도다? 술이 도다. 공연 끝나고 뭐 하고 하면 술 한 잔 딱 먹고 술 셋 다 안 좋아해요? 술을 잘 못 그러니까 잘 못 마셔. 술은 잘 못 먹는데 술 자리는 좋아해서 맞아요, 노는 맞아요, 건 맞아요. 좋아하는데. 아, 방송 꺼요. 노잼이다. 아! 아니 근데 타고났다 너무 좋네요. 술 좋아했으면 또 지장 생길 수도 있는데 이 팀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물론 술 먹는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날 그런 실수는 진짜 없겠네요. 네. 네 술 때문에 실수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우와. 3257님께서 이거 약간 궁금하네요. 춤추기 전에 반드시 하는 나만의 스트레칭 방법 있나요? 저는 춤추기 전에 제가 장르가 재즈여가지고 좀 다리를 찢거나 좀 몸을 많이 늘리는 그러니까 걸 많이 해요. 쭉쭉 찢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스트레칭 방법은 아니지만 춤추기 전에 반드시 하는 나만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복근 운동을 춤추기 전에 하시면 춤출 때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맞아, 중심 잡기가 네. 코어가 이제 힘이 잡히다 보니까 아, 네. 뭐 단전, 코어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전. 네. 오 좋네. 네, 저희 꿀팁. 그리고 저는 허리를 좀 많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편인데 아무래도 허리를 좀 많이 꺾고 뭔가 더 뭔가 골반도 좀 더 늘리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허리 스트레칭을 안 하면 좀 많이 뻐근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났을 때. 뒤늦게 들어오신 분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네요. 뭐 다리를 찢네, 허리를 꺾어버리네 이런 얘기하니까 건강 지도사 약간 이런 분들이 나온 줄 알 것 같은데 아 약간 허리 위주로 조금 늘려주고 이렇게 네.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바다 씨는 어떻게 풀어요? 저는 춤추기 전에 반드시 하는 스트레칭은 아마 목 스트레칭이 아닐까 하는데 제가 그 목을 진짜 자주 다쳤었어요. 그 목 쓰는 안무가 되게 많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막 그 깁스도 한 적 있고 막 그 정도로 되게 자주 다치는데 그래서 더 자주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고 저희가 그 항상 그 팀 연습 끝나고 나면 목이 이상하게 계속 아픈 거예요. 7명 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목 쓰는 안무가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고개 쓰는 게 되게 많아서 9번 뭔가 이런 식으로 네. 쿵쿵 이런 식으로 사실 목 안 움직이고 춤추면은 간직 그
멋이 살짝 덜 나지. 아,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좀 달라요. 쓰는 걸 안 쓰는 거랑. 그러니까. 그래서 저 좋아해서 목 스트레칭 꼭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목이 또 아픈 이유가 머리를 막 계속 모자를 쓰고 액세서리 올리고 머리를 기르고 이러니까 좀 더 무거워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유, 약간 좀 마음이 아프다. 보는 사람은 진짜 와, 춤 잘 춘다 멋있다 하지만 그 안에 또 고충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민지님께서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막내가. 네, 수우파 보면서 바다 씨의 리더십에 반해서 진짜 팬 됐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팀장인데 전 솔직히 짜증 엄청 내고 반성하거든요. 바다 씨는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일단 리더십에 반해서 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이렇게 후회한 적이 되게 많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리더인 입장에서 혼내야 되는 입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뭔가 정신 똑지 차려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 수업할 때는 오히려 엄청 심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예 아닌데 네.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뭔가 그냥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성격이었는데 수업하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다 보니까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좀 단호박이 된 것 같아요. 단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팀이었을 때 말하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왜 나는 꼭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팀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저도 솔직히 리더십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라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바다 씨한테 한 소리 듣고 운 적은 따로 없으신가요? 이거를 들어봐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있나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언니랑 같이 팀을 하면서 혼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사실. 오. 뭔가 그만큼 좀 저를 믿어주시기도 하시고 언니도 약간 이렇게 확실히 좀 제가 한 선택을 존중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 대신 책임 그만큼의 책임은 따를 거라고 늘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말 약간 버릇처럼 말하는 말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약간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차라리 뭐라 하는 게 낫지 그게 더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마가 아니라 네 알아서 해 대신 여기에서 네가 알아서 다 짊어지고 가. 근데 말투는 그렇게 하지. 네가 짊어지고 가. 그래서 정신을 더 바짝 차리게 되고 오히려 더 실수 안 하려고 네.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집중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대놓고 막 소리 지르고 뭐라 하고 이런 또 리더는 아니네요. 네, 네. 완전 완전. 사실 저는 스모크 챌린지나 뭐 댄스 추는 게 워낙 파워풀하시니까 혼낼 때도 너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약간 근데 그 약간 춤출 때는 좀 더 해야 돼 좀 더 약간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평소에 왜 그렇게 했어? 약간 막 이렇게 화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이렇게 화내는 모습이 어색하긴 하다. 오히려 더 컴다운한 상태에서 이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말씀해 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방금도 너 왜 이렇게 했어 할 때도 목을 또 쓰시네 이렇게 꺾였습니다. 우리 남상희님께서 읽어주세요. 댄스 공연 나갈 때 나만의 징크스가 있나요? 이런 거 하면 잘 안 되다더라. 절대 안 하는 징크스들. 오, 있어요? 저 완전 있습니다. 오. 저는 신발끈을 묶지 않으면 아예 그 공연하기 전에 진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신발끈을 꽉 묶지 않으면 약간 그 이렇게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되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징크스 완전한 루틴이 진짜 징크스입니다. 그래서 신발끈은 무조건 묶어야 돼요. 세게 엄청 세게 막 세 번씩 막 묶고 막 그래요. 아 이걸로 실수한 적 있어요? 그 신발끈이 풀리는 순간 집중력이 완전 나가면서 핀이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꼭 신발끈은 그래서 저희 팀 연습 때나 공연 전에 하는 말이 신발끈 두 번씩 묶을게요.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자주 얘기하거든요.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 징크스는? 그게 아마 신발끈을 풀린 다음에 뭐 누가 그걸 밟으면 제가 발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엄청 세게 묶었던 것 같아요. 네 징크스예요. 네. 와 그럼 나머지 징크스는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하기로 했던 징크스 우리 테터 씨와 러셔 씨 한 번씩 들어볼게요. 네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화장실? 아니 화장실보다 무대 아니 춤을 못 추더라고요 제가.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물 많이 마시고 뛰면 여기 아프잖아요. 네. 근데 그것처럼 무대 올라가기 전에 긴장한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고 무대 올라가면 약간 속이 막 메스꺼우면서 무대 위에서 막 네. 진짜 정신이 혼미해진 적도 사실 있었었고 그 제가 무용을 했었었는데 무용할 때 물을 많이 마시고 작품을 했는데 과호흡이 온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진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거의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물을 춤추기 전에 잘 안 마셔요. 그 축구 선수분들 이렇게 물 입 헹구고 뱉으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도 그냥 정말 조금만. 시간이 없어서 또 징크스만 푸다닥 들을게요. 네, 저는 무대하기 전에 밥을 일단 안 챙겨 먹어요. 왜냐면 살이 안 찌지. 무대하기 전에 너무 더부룩하면 춤도 괜히 잘 안 나오게 되고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고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벌써 끝났습니다. 마무리 인사 우리 세 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꼭꼭꼭 또 나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좀더 알려드리고 하고 싶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대표로 리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네. 세 분이 작업한 이 곡 안 들을 수가 없죠. 바로 노래가 뭐죠? Next Level. 네, 에스파의 노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박수채. 춤도 출 거니까 끄지 마세요. 우리 자 무대로 다 나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세 분은요. 네. 춤 출 거니까요. 보라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내일도 쌤들이랑 같이 스타 떨러 와 주세요. 안녕. 댄스 고. 아마 1절만 할 거 같아요.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내 홍금 round. We up in my sauce.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자 계속 보고 있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약간 이제 중간 딱 그 부분에서 아주 정확한 댄스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몸을 풀고 있고요. 제가 또 이거를 또 직관을 하다니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우와 간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라라라라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더 파악 진화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에러 에러 에러